산소 주변에 작은 돌멩이를 까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. 제 지인의 집안에 대소사를 주관하시는 어른들께 후손들을 편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산소 주변에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작은 돌멩이들을 깔고 일부는 도로 보도블럭을 깐다고 합니다. 큰 돌덩이는 물론 잘게 부서진 작은 자갈이라도 산소에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스승님의 냉철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청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산소에 돌을 깔거나 자갈을 깔게 되면 풀은 안 나서 관리하기 좋을지는 몰라도 자갈은 태양열이 가해질 때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뜨거워집니다. 그 엄청난 온도를 일으키게 돼요. 여름에 태양열이 비치게 되면 이 잔디를 깔았을 때하고 그 돌을 깔았을 때 그 온도가 몇 배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거나 하면 이 돌을 깔게 되면 밑에 습이 지게 돼요. 그러니까 물이 쉽게 안 빠지고 습이 진다. 그래서 옛날 선조님들이 산소 봉분 같은 걸 만들 때 자갈 같은 거 안 쓰고 전부 잔디를 입혔던 겁니다. 때를 입혀서 관리를 했던 겁니다. 그러한 이유 때문에. 그래서 산소에 자갈을 깔거나 돌을 깔거나 보도블록을 까는 건 옳지 않다. 단, 어떤 경우는 가능할 수 있냐면 납골묘지 아시죠? 납골묘지 조성을 했을 때는 이렇게 열이라든가 수분에 의해서 유골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납골묘지인 경우는 관리 차원으로 자갈을 깔거나 예쁘게 조경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예쁘게 자갈 같은 걸 깔아서 조경을 한다 해도 그 봉분 자체에다만 하지 아니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봉분은 별도로 보세요. 별도로 잘 봉분은 모신 다음에 거기다 비석으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때를 입히든지 딱 별도로 모셔놓고 그 나머지 공간은 자갈을 깔든 모래를 깔든 아니면 보도블록을 깔든 이렇게 그 조경을 잘 한다면 이것은 별로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그 납골묘지는 유골을 한 50에서 70cm 이상을 파고 유골을 잘 안치하게 되면 추워도 얼지 않고 또 여름에 더워도 온도가 들어가지 않아요.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지 않는다. 빗물만 들어가지 않게 이 장법을 잘하면 그 위에다는 자갈을 깔든 때를 깔든 크게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. 크게 문제가 없다. 그러나 진묘, 진짜 산소를 모셨을 때는 자갈을 깔거나 이렇게 모래를 깔거나 보도블록을 깔게 되면 이 습도도 보세요. 습도도 안 맞고 열도도 안 맞고 해서 고인에게 그 열도에 의해서 뜨거운 기운이 들어가서 득되지 않고 또 습도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서 득되지 않고 또 이 습이 은연 중에 그 유골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습도가 차이다 물이 차이게 되고 또 물이 차이면 그 고인의 유골이 금방 썩고 없어지거나 소멸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육탈 산소를 썼을 때 육신은 썩어 없어져야 되지만 이 육신은 썩어 없어져야 되지만 이 뼈는 그대로 보존이 될 때 좋은 명당이라 할 수 있고 좋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. 근데 보세요. 습이 차고 물이 자꾸 들어가면 이 육탈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예도 많아요. 살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열도 습도가 안 맞아가지고 그 뼈마저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.
육탈이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뼈만 남아야 되는데 육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뼈까지 다 녹아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. 이러면 흉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. 그러면 우리는 자체 명당터의 의미도 있지만 치선을 바르게 못하면 흉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지금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자 본질적 터가 명당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치산이란 말은 이걸 바르게 가꾸지 못해서 물이 들어가고 습이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면 명당도 흉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. 반대로 바꿔 말하면 이 모신 자리가 100% 명당은 아니야. 한 50% 정도 좋은 땅이야. 그런데 치산을 바르게 잘 하면 오히려 또 좋아지는 작용을 합니다. 명당이라도 장법이 잘못되거나 관리가 잘못되면 흉당으로 변하고 보통 좋은 자리인데 관리를 잘하고 바람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가고 관리를 잘할 경우 오히려 에너지가 좋아질 수 있다.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명당에 잘 모시는 게 우선이고 치산도 잘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. 그래야만이 진짜 명당이고 진짜 좋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 도원에 참 그 우리 회원님들이 모신 분들이 있는데 이 제가 그런 법을 알기 때문에 명당에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도 드리지만 그 관리를 잘하게끔 모든 장법이나 관리를 잘하게끔 도와드리는 겁니다. 이걸 바르게 못할 때는 이 자리가 명당이라 하더라도 그 역할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님을 모시거나 납골묘를 모실 때 그러니까 진묘를 모시거나 납골묘를 모실 때 좋은 명당을 찾아서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 조치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. 장법을 잘해야 된다. 장법을 바르게 할 때 명당도 유지가 될 수 있다. 제가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산소들이 그렇게 흉당이 아닌데 장법을 잘못 써가지고 개판된 산소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또 장법을 잘못해가지고 원래 터는 나쁜 터가 아닌데 아주 흉당으로 변한 산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. 그게 이제 후손들이 어리석어서 바르게 관리도 못하고 장법을 바르게 못 썼기 때문에 그래요. 장법을 바르게 하고 관리를 바르게 했더라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도원 가족은 부모님을 모시거나 조상님을 모실 때 저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잘 모실 수 있도록 제가 바르게 자문을 해드릴 겁니다.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도원 가족은 정말 제가 바르게 정성껏 자문도 해드리고 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도 드릴 수 있고 바르게 조상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항상 자문을 하란 뜻입니다.